소문의 주인공을 찾아 따라 들어간 수족관 피편. 벨리야, 벨라야, 얘들 안녕. 수면 아래 모습을 드러낸 하얗고 거대한 정체불명의 녀석들. 얘들아, 니들이 놀이왕이냐? 고래예요? 고래 말이 아닌데요? 벨라 이리 와. 안녕. 아이고, 그냥 고래네. 아이고. 잘 잤어, 우리 벨라. 애교 장렬. 경쾌한 노래로 인사하는 7살 벨라. 벨라. 예쁘다. 벨리, 안녕. 잘 잤어. 아이고, 좋게라. 아이고. 좋대. 장난기만한 11살 벨리가 오늘의 주인공. 영명으로는 벨루가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이름은 흰 고래라는 친구들이에요. 어린이의 지능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말썽꾸러기고 장난을 많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북극 연안에 사는 뽀얀 우윳빛깔 고래 벨루가. 다양한 울음소리를 낼 수 있어서 바다의 카나리아라고 불리는데요. 몸길이 최대 5.5m. 거대한 덩치만큼이나 하루에 4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먹어 치운답니다. 저 통 하나가 한 끼.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와, 야, 이거 오네요. 크다. 야, 진짜 엄청 크다. 좋아한다. 입에 던져주는 정어리를 씹을 새도 없이 넙죽넙죽 받아 넘기는데요. 네, 이리 와. 아, 놀랬어. 좋아. 나도 먹겠다고 신이 나서 헤엄쳐온 벨라. 다친다 없는데 보자. 놀랬어. 그런데 갑자기 휙 사라지더니 얼라리요? 입에 물고 오는 건 또 뭐래? 아하, 공놀이를 하자는 거군요. 아이고, 어머, 똑똑하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사람으로 치면 10대 여학생 벨라. 먹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은 한창 때인 거죠. 벨라, 이제 밥 먹을까? 한참 만에 한 입, 두 입. 늦은 아침을 먹는가 싶더니 자. 왜? 벨라, 밥 먹고 가, 밥 먹고. 옳지. 벨라! 어째 또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긴 벨라. 아하, 제작진의 카메라였군요.